안녕하세요.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네, 오늘은 열려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목은 장미과의 낙엽, 화엽 소교목입니다. 그러니까 키 높이가 약 10m까지는 자라는데요. 최고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포 지역을 보면 경기도, 충청도, 주로 이 중부권에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포기 나누기를 할 텐데요. 번식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세 가지로 볼수 있겠죠. 접목도 가능하니까요. 첫 번째가 열매로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포기 나누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삽목을 하죠. 접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포기 나누기입니다. 뿌리에서 뿌리가 이제 퍼지면서 뿌리에서 5m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흙을 다 털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외대로 이제 키우는 것이 보기가 좋은데요. 이 친구의 특징은 외대로 가능하면 외대로 키우는 것이 감상 가치가 높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포기 나누기를 할 텐데요. 과연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한 두세 개 정도면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포기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열려목은 그 특성이 심근성이 아니고 천근성이라 뿌리가 뭐 땅속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간 주이 주간에서 퍼져나온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간에 붙여서 잘라주는 게 좋겠죠, 뿌리를. 지금 이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를 이제 활용해서 여기서 한 가지를 가능하면 한 개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없애고요. 뿌리가 지금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띄어서 버리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외대로 갈 건데요. 가급적이면 뭐 다간도 보기는 좋을 수 있으나 다간보다는 외대가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한 4개 정도 나오네요, 얘네들은. 나오네요. 얘가 지금 이렇게 요 정도 되면은 약한 4, 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이식한 지가. 그래서 특징이 미류나무처럼 수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수폭이 뭐 아무리 굵어봤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수는 약한 10점 가까이 나오는데요. 10점대 정도 되는데요. 수폭이 50cm도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폭이 아주 미루나무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포인트 목으로 감상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제법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가지가 작은 가지들이 냉화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튼실한 놈으로 하나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가겠습니다. 3개, 4개, 5개. 6개, 7개. 7개가 나왔네요. 제가 두세 개 예상을 했는데 주간에 너무 붙어서 떨어질까 싶었는데 잘 됐네요. 자, 그래서 분에다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에 담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분에 담아서 점적을 할 겁니다. 점적 관수를 할 거고요. 지금 분 사이즈가 이게 규격이 지름이 30짜리입니다. 요즘 뿌리가 너무 많이 발달돼가지고 좀 단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분이 비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직립으로 직관으로 화분하고 이게 되도록 잘 마무리를 했으면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적 관수를 하면 물 주기는 끝납니다. 지금 물통에 물을 닦고 있는데요. 겨울에 꽁꽁 얼은 수조를 지금 어제 녹여서 물을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